거기에 먼저 많았었는데, 이거 굽더덕이? 이거 땅에 붙어서 나오는 거, 이거 굽더덕이 맞죠? 조금해서 그렇지. 이게 개능이처럼 생긴 거. 아, 여기 많이 따놨었는데 다 갖고 갔는지 아니면 말라 비틀어졌는지. 어우, 여기도. 그때 이게 굽더덕인 줄 알았으면 그때 땄어야 되는데. 그때 안 따가지고. 맞나요, 굽더덕이? 굽이요? 굿이요? 냄새 안 남? 냄새 안 남. 그 끈적버섯이랑 비슷하네, 생긴 건. 그때 꽤 많았었는데 다 말라 비틀어지고. 저것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엄청 나왔었어요, 엄청. 꼬집말 조금 해가지고, 꼬집말 조금 못해서, 한 두어 가방 나왔었는데, 없습니다. 다 털렸습니다. 아, 그거 딱 맛볼 정도만 남아있네. 딱 맛볼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딱 났는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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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주워다가, 맛만 올해는 보고, 맛있으면, 내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오늘은 애인이 입덧을 하는지 애를 가졌는지 능이도 싫다, 송이도 싫다, 다 싫대요. 다 싫고. 그 뽕나무 버섯? 뽕나무가 먹고 싶대요,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 버섯을 찾으러 왔는데, 늦능이인가? 그냥 정상적인 능인데 이런 걸 봤어요. 어디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만큼 오니까는 냄새가 나던데, 이렇게 송이 따러, 여기가 송이 맛이거든. 송이 따러도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따니까는 자꾸 하늘비만 딴다고, 언제 영상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오늘이 27일. 그거 따라왔어요. 애인이 입덧 해가지고, 뽕나무 붙인지, 뭐 버섯인지, 부치겐지 따라왔는데, 이거를 또 봤네. 아, 여긴 먼저 왔을지 해도 이걸 못 보고 갔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산행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 주로 마지막으로 산행을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빨간 장갑 좀 거시기하다. 이게 마지막 능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빨간 장갑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참. 뱀 느낌, 뱀 느낌. 9월 마지막에 능이 한번 따보겠습니다. 털이 숭숭숭. 야, 이거를 보게 하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그게 먹고 싶다 그랬나 보군. 뽕나무가 이거 따오라고. 이거 그 애인 때문에 이거를 따게 됐으니까 요거는 그 애인한테 보내줄게요. 이렇게 포자. 요거 포다가 우리 산에다 심을까? 요거 싱싱해. 싱싱. 여기 또 있었구나. 이렇게 뭐 눌러준다고, 나오고 안 나오고 할 것 같으면, 이 포자 갖다가, 뱀굴이네. 뱀굴에서 잘 나오네. 포자 갖다가 다른 산에 심으면 다 나와야 돼요. 그죠? 얼토당토할 얘기인지 몰라도 눌러주지 않는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사실은 다 눌러졌는데. 아유, 오늘은 긁고만 따러 오려고 봉다리를 안 갖고 왔는데 이 조그만 데서 넣어야 되겠구나. 조그만 가방, 조그만 가방, 그 뽕나무 부치만 따갖고 가려고 이거 갖고 왔는데 능이를 봤어요. 능이 독이 눈에 들어가서 따블로 깜빡깜빡 거렸어요. 올해 마지막으로 맡아볼 수 있는 능이라서 많이 맡아볼게요. 많이 집다만이. 또 오늘 또 봉다리를 너무 큰 걸 갖고 와서 또 이거 꽉 찰까 겁나는데 이거 하나만 차도 매일 한 가방입니다. 매일 한 가방. 감사합니다. 드디어 뽕나무 부치가 아니고 근데 좀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근데 제가 먹어봐도 이렇게 뽕나무 버섯은 이렇게 커도 맛있어요. 커도 이렇게 가시 펴도 맛있어요. 삶아가지고 잘 무쳐 먹으면 어우. 저기 우산처럼 쓰고 있는 거 보이죠? 저기 우산처럼. 아, 그런데 하나 딸랑 났네. 근데 워낙에 귀하니까 원래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안 찍었어요. 쪽팔려서 바이든처럼 쪽팔려가지고 이런 거 안 찍는데 아주 워낙에 귀하니까 이렇게 하나 딸랑 났어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이렇게. 근데 상태가 정말 괜찮은데요. 아직까지 뒷능이를 따도 아무런 따라다녀도 먹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이렇게 이렇게 뿌리 밑에 있으니까는 잘 안 보였었나 봐요. 아주 좋습니다. 한 송이 딸랑 있어도 워낙에 거물급이니까 거물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 뿌리. 한 뿌리 딸랑. 아주 조금 맛이 갔지만 이렇게 까맣게 맛이 갔지만 한 뿌리 딸랑. 아까 저 위에서 또 한 뿌리 딸랑. 조금 맛이 갔지만 이거 딸랑이네요. 딸랑. 이거 한번 따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또 저기 뻥칠 거봐 그랬다 그랬는데, 요새 뉴스를 안 봐가지고, 태풍은 지나갔고, 훨씬 전에 지나갔고, 또, 저기, 조 바이든? 쪽팔린 얘기? 그거는 먼저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쟁 중인 거죠. 그거 쪽팔린 얘기. 이거는 저번 주부터 그랬는데, 아직까지 논쟁 중인 거고, 실제로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따서 올리는 건데, 뭐 언제적 영상이냐, 영상이 썩었네, 썩은 거네, 오래됐으니까 썩은 거네. 이러는데 참 할 일들 꽤 없는 밥 먹고 할 일들 꽤 없는 분들이 이제 만명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입도 좀 정화 좀 해갖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욕하지 말고. 그거 딸랑이겠지요. 뭐 그렇게 많으면은 뭐 따갖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심어놨다를지 모르니까 보세요. 이거 심어놔서는 이 상태가 안 돼요. 그죠?
까는 소리. 아이씨, 부러졌네. 아, 차차차차차. 부러졌어.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아니니까, 심어 놓은 거면 이렇게 부러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뿌리 여기 이렇게 박혀 있고. 심어 놓은 거 아닙니다. 진짜 따는 겁니다. 송이. 송이. 잣송이? 아니면 솔송이? 이제, 아유, 이거 다 먹었네. 다 먹었어. 다. 아유, 대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계시네. 응? 아유. 이야. 아주 대가족이 식사를 하고 계시네. 냄새. 아, 냄새는, 그렇죠. 향은. 아직까지 송이가 향은 끝내줘요. 이런 거는 찌개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벌레를 먹었어도 찌개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아, 여기를 몇 번이나 다녔는데 이렇게 나온 걸 못 봤네. 이렇게 나온 걸. 아, 다른 때 같으면 이거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발로 툭 차고 가는데, 아우, 지금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발로 차고 갈 수가 없어.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찌개 끓이는 데다 넣어서 한번 송이찌개를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저 꼭대기서 봐서 나는, 어우, 저 녀석이 바위 덩어리인 줄 알았잖아요. 바위 덩어리. 응? 저 녀석이, 와, 바위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느이 덩어리였어요. 느이 덩어리. 와, 정말 올 들어서 최고로 큰 거. 이야, 이야, 이야. 이 손을 놔도 이렇게 작은 것도 이 정도. 와, 이야, 이건 정말 완전 뭐, 아우, 정말 가마솥 뚜껑. 아우, 잠깐만요. 썸네일부터 찍고, 저기 또 있네, 저기. 저기 저렇게 가랑이 속에 숨어서 또 있네.